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사입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대왕고래 이슈로 해서 급등이 나온 후에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좀 조정의 모습을 좀 거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좀 잡아가는 모습. 네,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구간인데 솔직히 조금 여기 밑에까지 좀 빠졌으면은 아마 반등이 좀더 빠르게 나오지 않았을까? 그치만 여기까지는 못 내려오고 어느 정도 지금 바닥에 조정의 좀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는 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의 시기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때가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인터 SGA와 손잡고 우크라이나 아스콘 시장을 진출한다고 합니다. 네. 해외 아스콘 사업 공동 추진 합의를 하면서 포스코가 사업 발굴 및 수주 담당을 하고 SC는 기술권 확보 및 제조 시공을 맡게 되면서 이제 SG가 포스코와 함께 좀더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더 유리한 고지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인도와 인도네시아 시장 등도 동반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두 기업들 다두개다 윈윈 전략으로 가는 거죠. 자,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인 도로복구 사업에 뛰어드는데 우크라이나에 일단 4조 원대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을 계약한 이제 SG와 손잡고 이제 해외 아스콘 네, 콘크리트 사업을 공동 추진한다. 도로 포장하는 거죠. 자, 아스콘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철광석으로부터 분리하고 남은 물질인 슬래그로 만드는 친환경 아스콘 시장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신사업으로 낙점을 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은근 포스코 그룹에서 지금 알짜입니다, 알짜.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또 대왕고래도 같이 엮여 있어서 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아스콘 사업에 추가적으로 진출을 하죠. 요번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해외 사업 발굴과 수주를 담당을 하고, 네, SG는 기술권 확보와 제조 시공을 맡는 구조죠. 자, 포스코는 최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역량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 TF팀을 구성하고서 철강이라든가 식량, 에너지, 2차 전지, 인프라, 스트럭처의 5개 영역에서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SG와 이번에 협력을 한 이유는 이미 자체 개발한 에코스틸 아스콘으로 우크라이나 도로복구 사업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죠. 자, SG 입장에서도 그렇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그렇고 같이 이제 윈윈 입장으로 이제 진행을 되는데 일단 SG 입장에서는 협력을 통해서 해외 산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SG는 아스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도 이제 공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와 인도에서도 현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제 새로운 신흥 강국으로 인해서 자동차가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도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증설하고 있죠. 자, 인도네시아는 신수도 이전 프로젝트로 인도는 국가 차원의 SOC 사업 추진으로 도로 포장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도 기준 건설에서 계속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역대 인도 정부의 자본 지출 중 최대 금액으로서 도로 포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대왕고래뿐만 아니라 이제 아스콘 부분, 이 부분까지도 같이 수혜를 받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주가는 기존에 이제 대왕고래 이슈로 인해서 크게 상승 나온 후 어느 정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대왕고래 이슈가 예전처럼은 이제 세지가 않기 때문에 큰 급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약한 모습인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는 모습 보일 수 있고요. 자,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 인터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목요일날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주셨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인 7월 26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8시쯤에 장 시작 한참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KCTC라고 말씀드리고, 물류 관련해서 수혜 및 팀원 사태, 쿠팡 물류 반사익 예상이라고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 4,1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다,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KCTC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TCT 같은 경우에는 5,330원 상한가에 딱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를 보게 되면은 4,040원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살짝 밀려서.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4,035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100원에 매수 걸어 놓으신 분들은 다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오늘 3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살짝 밀려서 시작해서 고거를 지켜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중간에 급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제가 여기 목표가는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일 빠르게 수익을 냈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78-9222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 행운의 번호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 무료 단기 대응 종목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아진 상태로 제 정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 데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이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들만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던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무리하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당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포스코 그룹에서 힘을 바꿔서 큰 상승 이후에 계속 조정을 좀 받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존에 이제 신고가 돌파했던 자리, 그 부분을 이제 43,000원 부근을 지켜주면서 이제 대왕고래 이슈가 인해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아직은 정확하게 계속 12월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등락을 계속 반복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거래량 없이 좀 조정을 먼저 받았죠. 좀 조정을 받고, 솔직히 여기 4만 5천원 부근까지도, 좀 4만 6천원 부근 정도까지도 좀 내려와 줬으면 딱 좋았을 텐데, 여기를 일단은 그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기존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 이런 4만원대, 4만원대 후반에서 5만원대 부근을 이제 지지하면서 좀 움직임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대왕고래 이슈,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 전반적으로 아까도 같이 나왔던 이제 SG, 이제 재건, 재건 관련해서 같이 이제 편입이 되는 거죠. 재건 관련해서 이제 편입이 되고, 또 자동차, 전기차에 대한 구동 모터코어 부품, 구동 모터코어. 자, 이렇게 이슈들이 있는데 아직은 크게 부각을 못 받죠. 일단은 재건 관련주로 이제 엮이면서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거고, 특히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그룹에서 진행하는 2차 전지, 이 사업에 대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그룹사들의 상승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같이 이것들과 함께 힘을 받으면서 좋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현재는 아직은 수급이 좀 약한 부분이라서 이제 좀 저점에서 지금 어느 정도 다지기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이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어서 21선 위로 자리를 잡으면 다시 한번 6만 원대, 단기적으로는 이제 5만 7천 원에서 6만 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환고래라든가 그룹사 이슈, 네, 2차전지 이슈죠. 그리고 LNG,
뭐 실적이야 계속 양호하니까 요이 양호한 실적들이 뒷받침된다면 좋은 상승의 모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다만 등락은 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 21선 위로 자리 잡기 위해서 어느 정도 등락은 있겠지만 다시 한번 상승에 대한 지금 이제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움직임을 보고 혹시나 21선 돌파를 못한다면 이 우리는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이 21선을 지지하는지 제일 첫 번째 21선 위로 올라타는지 그래서 지지를 하는지 안 그럼 눌릴 경우에는 이 하단 부분 5만 원대를 다시 한번 지지하는지 요거를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지 좋은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언제 추가 매수를 해야 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돼?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돼? 영상으로는 실시간 촬영이 좀 어렵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로 실시간 대응을 받아보고 계신데요.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추가 매수 전략 목표까지도 다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요 번호로 문자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인터라고 요두 글자 남겨주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리니까요.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인터라고 요두 글자 남겨주시면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전략과 목표, 그리고 실시간 대응까지도 같이 안내를 드리니까 신청하셔서 좋은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가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2. 네, 실리콘2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가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가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삼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라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5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 8178-925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